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 카운슬링의 노인복지부의 박공주입니다. 저희는 킹카운티 교통연합과 협력하여 여러분이 킹카운티 교통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비디오에선 메트로와 사운드 트랜짓 버스 승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늦어도 버스 도착 시간 5분 전에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주십시오.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 앞면과 옆면에 있는 목적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버스 노선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영어를 모르시는 승객은 종이에 목적지 버스 정류장과 돌아올 때 이용할 버스 정류장을 적은 후 운전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종이를 환승할 때마다 운전사에게 보여주십시오. 탑승하려는 버스가 정류장에 다가오면 운전사를 향해 손을 들어주십시오. 승차 전에 요금을 준비하십시오. 버스 앞쪽 좌석은 노약자를 위한 좌석입니다. 운전사가 보이고 운전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른 승객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비워주십시오. 가방은 무릎이나 의자 밑에 놓아주십시오. 모든 메트로와 사운드 트랜짓 버스에는 휠체어, 스쿠터, 보행기, 지팡이를 사용하는 승객 및 계단을 오르기 힘든 승객을 위한 리프트나 램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프트나 램프는 정류장에서 승하차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스티커 표시가 있는 정류장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리프트나 램프 사용을 원하시면 운전사에게 눈짓으로 알려주십시오.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리프트나 램프에 올라간 후 버스 앞쪽에 있는 휠체어용 좌석으로 이동하십시오. 운전사가 휠체어를 고정시켜 드릴 것입니다. 버스가 목적지 근방에 도착하면 한 정거장 전에 창 위쪽에 있는 하차 신호줄을 잡아당겨 운전사에게 하차를 알립니다. 줄 대신 노란 끈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가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 후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휠체어 구역 접이식 좌석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버스가 정지한 후 운전사가 휠체어 고정대를 제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킹카운티 메트로와 사운드 트랜짓 교통당국은 노약자를 위해 무료 승차 교육을 제공합니다. 호프링크는 그룹별로 버스 승차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Ride Around the Sound이라고 불리우며 저소득계층,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민들, 그리고 재향 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17. 지금까지 버스 승차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킹카운티의 기타 교통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버스 승차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킹카운티의 기타 교통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